오, 여기 앉아요. 너무 잘생겼어. 여기. 가수가 꿈이죠? 아,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. 아, 그래요? 네, 이번 달 말쯤 이제 나올 계획이에요. 사실 오늘 동방신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굳이 따라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동방이 형 좋아해요? 네. 아니 일단 저 아빠 조금 돌아보지를 잘 않았어요. 아 미안해요 아빠. 그죠 아버님 노래 저 평소에 좀 승용구리 잘 부르는 거 혹시 있나요? 삼바 여인 이런 거 한번 좋아. 좋다. 삼바 여인. 아니 집 편하게 부르면 나도 아 예 알겠습니다. 삼바 여인. 아 어느덧 지금 저 손도 씨가 이 저 중앙에 위치를 하셨습니다. 진행하셔야 되겠죠. 아 예. 맞네요. 저도 듣다 보니까. 원, 투, 쓰리, 고! 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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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속 나의 그대 아버님 화음을 안 넣어주시죠? 아버님도 좀 화음을 좀 넣어주시죠. 삼돌 한번 쏴주세요. 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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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 혹시 진짜 머리인가요? 저 가발이에요. 아까부터 계속 보고 싶었는데. 야, 우리 너 가발에 대해서 잘 알잖아. 왜 나한테 가발이냐고. 아니, 옆에 저 사람도 지금 내가 저 무슨 말씀을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쓰지 마나, 이거? 니가 좀 이렇지 않을 텐데. 왜 이러세요? 아, 이거 참. 이제는 한 세대 걸쳐서 하네요. 야, 수경군도 이거 저 지지 않는데요. 앉아요. 가발에는 모르는 게 없지만. 아. 머리숱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요. 네. 그쵸? 아, 있으셨는데 일부러 미신 거예요? 진지하게 또 궁금하니까. 되게 눈이 되게 진지하셔가지고. 어찌됐든 저 우리 또 승현군이 이제 곧 또 뭐 앨범을 이번 달 말에 또 이제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또 아버님만큼 가요계의 큰별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박수 한번.